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미국의 전기차 기업이죠. 테슬라가 배터리데이의 충격파를 이어갔습니다. 니콜라 역시 크게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 주식에 직접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. 장지연 기자. 네, 장지연입니다. 네, 간밤에 보면 테슬라의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. 네, 테슬라 주가는 10% 넘게 하락한 380달러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. 전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전기차 배터리 신기술을 공개하는 배터리데이 행사를 가졌지만 시장 판도를 바꿀 신기술 발표가 없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.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다는 건데 때문에 테슬라 주가는 2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. 사기 논란에 휩싸인 니콜라는 주가가 25% 넘게 빠졌습니다. 영국 에너지 기업과 수소 충전소 건설을 추진했지만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. 네, 뭐 테슬라, 니콜라 모두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종목 중 하나 아닙니까? 네, 한국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어제를 기준으로 국내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테슬라 주식은 우리 돈 4조 7천억 원어치, 니콜라는 1,480억 원어치입니다. 테슬라의 경우 이번처럼 주가가 10% 낮아지면 단순 계산할 경우 전체 투자자는 4,700억 원어치 손실을 보게 됩니다. 특히 미국의 애널리스트 32명은 테슬라의 평균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등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더 커질 우려가 나옵니다. 네, 장 기자, 그렇다면 국내에서 관련주들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? 네, 우선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. 11시 기준 LG화학은 어제보다 0.9%,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은 각각 4% 넘게 주가가 떨어졌습니다. 테슬라가 향후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다 전기차 가격까지 낮추겠다고 하면서 배터리 공급 단가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. SBS CNBC 장지연입니다.